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팁만 알려드리는 아랑 꿀아랑이에요. 제가 바로 지난번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이로그 영상에서 모델분의 잔머리를 스스스스 하고 자르는 클립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댓글에 저 존버할게요. 꼭 알려주세요. 그걸 보고 아 이거 꿀팁을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어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은근히 모델분의 잔머리를 자를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미용실을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는 미용실에는 다니지만 앞머리랑 잔머리, 옆머리는 꼭 제가 자르거든요. 지금 살짝 부끄럽지만 이쪽 보면 여기는 제가 안 자른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잘랐어요. 다르죠? 다르지 않나요? 안 자른 쪽? 자른 쪽.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 잔머리, 제니 잔머리, 잔머리만으로도 M자 헤어라인을 커버하는 꿀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꿀아랑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이게 안 자르는 쪽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자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안 자른 거고 그리고 이게 자른 거예요. 근데 진짜 차이 많이 나죠? 이건 자르고 제가 채운 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완전 안 잘라서 제가 이렇게 여기가 싹 비어져 있는데 얘는 잔머리만 연출을 잘 해줘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살짝살짝 내려오는 이런 잔머리 이런 잔머리를 연출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우리가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위랑 꼬리빗이고요. 이것만 있으면 되고 하나 더 제가 나중에 꿀템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구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필수템은 이거 두 가지 제품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는 머리띠도 꼭 준비를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물은 세 가지면 됩니다. 일단 저는 머리띠부터 착용을 해줄게요. 머리띠로 먼저 머리를 올린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쓱 들어간 게 고민이신 분들이 진짜 진짜 많을 거예요. 잔머리를 쓱 내려줍니다. 슈슈슈. 오늘 잔머리 한 번에 내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걸쳐서 내줄 거라서 조금씩 나눠서 내줘도 괜찮아요. 기장은 어디까지 가지고 와주냐면 좀 부끄럽지만 내 눈썹 중앙부터 끝까지 기장에서 가지고 와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 잔머리를 잘라줄 건데 이 잔머리들은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이 M자 헤어라인을 채워줄 목적으로 잘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바람에 불렀을 때 이 M자 라인을 채워줄 정도로만 커팅을 해주면 되거든요. 얘는 사실 실패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장은 어느 정도 기장으로 잘라주냐면요. 나의 눈썹 끝과 그리고 나의 눈 끝 기장의 딱 중간 지점이 가장 짧은 기장이고 이 짧은 기장에서부터 사선으로 길게 쇼로로로 내려가서 귀 기장 정도가 가장 긴 기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빗으로 슥슥슥슥 빗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헤어라인이 좀 커버된 거 보이죠? 얘는 그냥 드라이를 해도 되고 고데기로 자연스럽게 넘겨도 되고 사실 저는 기장을 조금 짧게 자른 편인데 왜냐면 얘는 고데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냅둬도 커버가 되려고 좀 기장을 조금 짧게 잘랐어요. 어때요? 옆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 게 보이죠? 다시 한번 머리띠를 착용해주고 이제는 앞머리에서부터 빗으로 살짝살짝 잔머리 가지고 와줄게요. 얘는 이제 고데기를 했을 때 예쁘게 내려오는 살짝살짝 가닥 잔머리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런 잔머리들은 잡아서 사선으로 조금 길게 잘라주는데 코 기장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사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코 기장보다 짧게 자르면 이제 실패하니까 항상 코 기장을 생각해주고 코보다
길게 자르면 안정권. 코보다는 무조건 길게 잘라주세요. 가장 안정적인 기장은 코랑 입술의 사이니까 항상 그 기장을 생각해주고 가장 짧은 기장은 코 기장, 그리고 조금 긴 기장은 코랑 입술의 사이 기장 정도로 잘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 잔머리를 잡아서 쓱쓱쓱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잔머리 몇 가닥을 잡아서 잘라줬잖아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머리를 살짝 묶었는데 옆에 이렇게 잔머리가 살짝 내려온 게 보이시죠? 이 잔머리들이 제가 아까 기장을 잘랐던 요 잔머리들이에요. 내가 살짝살짝 코 기장에서 내려오게끔 잘랐던 잔머리들이 지금 머리를 묶었을 때 살짝씩 내려오는 요 기장감이거든요? 얘는 나중에 스프레이 같은 걸로 지금 고데기도 안 하고 스프레이로 살짝 뿌려서 머리만 잡아줬는데도 이렇게 컬감, 텍스처가 살아나고 잔머리를 잘랐을 때 얼굴 라인에 떨어지게끔 잘랐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떨어지고요. 그리고 머리를 넘겼을 때도 이제는 잔머리처럼 살짝씩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M자 라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잔머리는 실패할 확률도 적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살짝 불어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잔머리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꿀템이 하나 있는데 얘는 제가 메이크업 일을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던 꿀템이거든요. 마몽드 팡팡 섀도우의 동안에어인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해요. 이건 진짜 오래 썼어요. 지금 거의 땅바닥이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썼는데 얘는 제가 아무리 채워도 조금은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팡팡 섀도우로 쓱쓱 문질러주면 잔머리가 잘 채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바람 부는 게 너무 고민이시거나, 저는 꼭 잔머리를 필수로 채워야 돼요, 저는 무조건 안 보여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우는 것도 꿀팁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저랑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잔머리 커트하는 방법 꾸라랑 소개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꾸라랑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